자, 형님 이제 여기가 예. 제가 이제 거의 20년 거의 가까이 단골인 집 곳인데. 오, 20살부터 먹어. 네, 여기 이제 생똥집, 생닭발. 저 생선하실 텐데. 이게 또 다른 이쪽에서는 많은 분들이 찾고 그래요? 계신 지역 사실 음식입니다. 사실 서울에는 한 번도 못 본 음식이에요. 그럴 거예요 아마. 서울 사람들이 야 생똥찜 먹으러 가자, 생닭발 먹으러 가자 한 번도 못 들어왔어요. 진짜 와 이게 지금 똥집 생똥집. 나 또 태어나 생똥집은 처음 먹어보네. 그리고 이게 생닭발. 네. 와 충격적이다. 나 진짜. 비주얼적으로 보니까 좀 어떠세요? 이게? 그 비주얼은 너무 선홍빛이 엄청 예쁜 핑크빛이어갖고 되게 멋있었고 이거는 닭발이라고 말 안 하면 결결이 찢어 놓으셔가지고 꼬막인가 싶은 그런 느낌? 그 양념 꼬막? 네. 아, 아무튼 요거 맛을 한번 또 보셔야 되니까 네. 그냥 맛보면 좀 그렇고 소주 한 잔 또 술 한 잔 소맥이는 네. 술이든 한 잔 하면서 한번 또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형님 목포 오셨으니까 사. 입세주 한번 드셔보셔야죠. 와. 오늘 아주 그냥 그 잡사님 리드에 따라서 뭐든지 잡사님 스타일로 한번 가볼게요. 알겠습니다. 네. 또 김밥이 나왔네요. 아, 김밥이랑 같이 먹나 봐요. 이거 한번 제가 맛있게 먹는 걸 알려드릴게요. 자, 이걸 까시고 먼저는 자 이걸 한 두 개 정도 딱 올린 다음에 네. 와 처음 먹어봐. 자. 먹어보겠습니다. 사 자,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사서. 알겠습니다. 사서. 와. 어디 갔어?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? 와 보고도 안 믿긴다. 저는 그냥 한 입. 해버려. 거부감 없어요. 전혀 없는데? 거부감 전혀 없어요. 양념이 좀 돼있네요? 네, 양념도 잘 돼있어요. 맛있는데 그냥 먹어볼게요. 네. 그냥 드셔도 될 거예요, 아마. 되게 신선하네. 네. 오독오독하니 되게 신선해. 물론 뭐 다진 양념이 이런 게 좀 향이 나지만 무슨 어떤 육향의 거부감이나 이런 게 있나요? 전혀 없어요. 전혀 없어요. 네, 네. 뭐 비리거나 네. 잡내 가는 거나 전혀 신기하네. 자, 자 이번엔 생닭발도 먹어볼게요. 그리고 제가 한번 살짝 간을 볼게요. 맛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. 비밀상궁이야? 착하다 접사. 먹으면 돼요? 안 돼요. 기가 막힙니다. 이렇게 먹어봐요 그냥? 근데 드시기 전에 잠깐 치아 좋으시죠? 응. 치아 좋으시면 뭐. 아 오돌뼈 스타일이에요? 오돌뼈 스타일인데 조금 더 단단할 수 있어요. 이렇게 오돌뼈 스타일로? 이것도 양념이 돼 있어요. 네. 괜찮은데? 미치겠네. 사람 석 죽이는 데는 잡사님만한 사람이 없겠다. 그죠? 누구 기 죽일 때는 나 잡사님이랑 같이 가면 안 돼? 그죠? 누가 나한테 야 천식아 너 술 잘 먹는다며 할 때 네 형 저 동생이랑 같이 갈게요. 순진한 동생 한 명 있는데요. 같이 가고 자기가 이렇게 해버리면 다 쫄을 것 같은데요? 아 혹시나 뭐 우스갯소리지만 뭐 진짜로 그런 일 있으면 한번 딱 같이 가면 재밌겠다. 안 된다. 해봤는데 안 돼. 오래도록 연습을 한 거죠? 자연스럽게. 아니 이게 막 연습했다기보다 어느 순간 이게 한 자리 그냥 다 먹어볼까 했는데 쑥 그냥 넘어가 버리더라고. 그래서 그런 거구나. 그러니까 왜 노래 타고나는 사람 있잖아요. 네. 김나박이처럼. 자기는 목 넘은 김에 타고난 건가 보죠. 그렇죠. 갈증을 한 방에 확 해결버리던 이게 그냥 아, 그런 거구나. 신기하다 진짜. 아무튼 이거 너무 맛있네요. 네. 양념에도 한번 찍어 먹어도 되는 거죠? 네! 그리고 여기다가 두고 드셔도 돼요. 자꾸 소금장에? 네. 더 맛있는 맛? 아우 맛있어라. 맛있던 거야. 너무 맛있다. 백반 먹을 때까지 와야 돼. 살짝 어색했다가 그러니까. 지금 술이 확실히 남자는 술이 한잔 들어가야 돼. 그러니까. 아 그리고 사실 잡사님한테는 그 누구든 와서 야 인마 잡사 초면에 반갑다 이게 잘 안 돼요. 이게 안 돼. 그 누구도 잡사님한테 말로 켜고 싶지 않아. 그렇잖아요. 그죠? 식사. 이렇게 맛. 저
저희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아마 형님을 많이 아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왜냐면 네. 제가 또 드라마랑 라디오를 네. 오래 가지고 주로 40, 50대, 60대 네. 누나 형들이 저를 또 많이 아실 거예요. 그렇죠. 그래서 저도 이제 형님을 다 아는 세대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또 구독자분들이 형님 아는 분들 중에 궁금증 같은 게 이제 뭐가 있을까라고 혹시 한번 저도 질문해 보면 혹시 술자리에서 되게 난 오, 이런 사람이 있어. 진상이라고 할까요? 그런 아, 사람 혹시 좀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? 너무 좋은 질문인 게 네. 하고 싶었는데 네, 이런 말 안 할게요. 네. 어떤 술 잘 먹는 연예인이 네. 어떤 술 잘 먹는 연예인한테 비슷한 나이에요? 아니, 아무개 씨 그렇게 술 잘 먹는다며 하고 양주를 네. 글라스 네, 네, 네. 온더락잔 네. 온더락잔에 콸콸콸 해서 잘 드신다며 네. 드셔봐 해가지고 이 양반이 화가 나서 아 좀 무례하네 싶은 표정으로 콸콸콸 했어요. 근데 마신 사람이 네. 이 형한테 네. 무례하니까 네. 당신도 드세요 하고 이제 칼칼 똑같은 양을 따라 대고 네. 아, 나 진짜 술 잘못 먹어. 말 좀 나왔다. 아, 나 잠깐 누군지 왜 알 것 같지 난. 김구라랑 정준하야. 한 5분 있다가 다시 이제 뭐 서로 주거니 바뀌면서 네. 이제 친해졌는데 아, 그 기억이 나네요. 지금 이제 형님이 촬영 중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저 존대를 해주신데 저희 이제 말씀 편하게 하라고 하셔갖고 말을 좀 편하게 하기 시작했어요. 근데 그러니까 이게 참 20년 넘게 좀 옛날 문화로 방송을 배우다 보니까 카메라 빨간 불 켜져 있잖아요 지금. 네. 아 이거 이쪽에 또 직업병 같은 그런 느낌. 긴장아 긴장이 되고 반짝반짝 하다가 실수하면 바로 모 선배가 옛날 방송에 옛날 놀러 네. 와봐 카메라 뒤로 불러가지고. 이게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혹시나 실수할까봐 아 좀 그런 게 있어요. 근데 진짜 저도 그 KBS 개그맨 뭐 채널 형님도 있고 S본부도 친하고 S본부 친하고 근데 들어봐도 MBC만큼 진짜 그 분위기가 센 데가 없다고 확실히 네, 근데 이제 2000년대 중반까지는 좀 M본부가 꿀밤도 때리고 네. 이렇게 맴매도 흐르는데 요즘은 요즘은 없어요.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나는 세상이 진짜, 되잖아요. 난 그래서 진짜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요. 아, 그리고 MZ들처럼 할 말 하는 게 옳다고 봐요. 가끔 아, 저도 불편하거든요. 네. 아니 후배들이 나는 조금 이렇게 맞고 크고 했는데 요즘 후배들 이렇게 입 바른 소리 잘할까 조금씩 불편하긴 하지만 넓게 보면 그게 옳잖아요. 그쵸. 그래서 나는 요즘 사실 요즘 문화가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좋아요. 아, 잡사와 식사 사사 마시기 전에 흔들면 안 되는데 아, 아 마시고 나서 오케이 아이고 사사 아우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뭐예요? 이게 저 여기서 이제 딱돔이라고 불리는 생선인데요. 진짜 이게 은하게 기름에 좀 튀겨낸 듯이 고운 건데 이거 살이 진짜 맛있어요. 감사합니다, 이모님. 아, 접사님 면허 봐. 이것도 음식 천식용 주겠다고 네. 세 젓가락 꺼내가지고 네. 와, 어쩜 이렇게 한번... 착하냐, 면허 좀. 이렇게 지금... 맛있어요, 진짜 맛있어요, 이거. 살짝 튀겨낸 듯이. 처음 먹어봤어. 딱돔? 네, 딱돔. 너무 맛있는데, 딱돔? 가자미 튀김보다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요거 맛있어요. 이게 이제 그, 이게 새서방 고기라고 불리는. 섭서방하다고요? 새서방. 자기 원래 남편한테는 안 주고 맛이 너무 맛있으니까. 바람나는 그 새서방한테만 구워주는 고기다. 드실만 하시죠? 어, 맛있어요. 네. 여러분, 이거 새서방 정말 맛있어요. 와, 이거. 자, 들어간다. 아씨, 나도 하고 싶은데. 아씨, 하고 싶은데. 못하겠어. 요거 형님, 요게 이쪽에 뼈 사이 살 이거 잡고 한번 아, 살처럼 네. 고기 사이사이 해가지고 쪽쪽쪽 빠시면서 드시면 이것도 맛있거든요, 되게. 그럼 제가 한번 빠시면서 한번 네. 축진 뼈 사이사이가 되게 고소한 아니 그럼 육고기나 생선이나 네. 뼈에 붙은 고기가 맛있는 거네요. 아 확실히 그런 거 같아요.
혹시 접사님 나 네. 이거 한번 해볼게요. 와, 형 확실히 입이 크시니까. 오! 자, 여러분들 이제 저희는 뭐 여기서 좀 한 잔 더 할 건데 지금 마무리 인사를 미리 좀 하고 남은 음식에다가 술 한 잔 더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우리 또 형님 유튜브 이제 시작하시니까 좀 많이들 사랑 관심 가져주시고 네. 그리고 또 여기가 끝이 아닌 이제 저 이제 서울 가가지고 형님한테 이제 서울 어떤 뭐 맛있는 집들 로드 이런 거 해가지고 아 진짜 전화줘요. 네. 그리고 저사님 또 사업이든 뭐가 됐든 네. 오늘 도와주셨으니까 나는 아, 복수는 안 해도 은은에 갚고 사는 거니까 모든 한테는 열어주시면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 여러분들. 자 사랑하는 사장님들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. 바이바이. 고맙습니다.